치과 진료실과 기계실에서 악취가 나는 원인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 치과에서 사용되는 석션기는 치료 시 발생되는 피와 폐액만 처리할 뿐 이때 발생되는 악취와 병원균들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석션기에서 분리되지 못한 악취는 기계실로 배출되고 이렇게 오염된 공기는 컴프레셔 흡입구를 통해 다시 진료실로 살포되어 치과는 악취와 병원균에 쉽게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치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링브로어 방식 수봉식 펌프 석션기는 토출 압력이 낮아 액체만 분리시킬 뿐 감염 공기는 배출구로 배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3S 메디칼의 석션기는 높은 토출 압력인 진공 컴프레셔 방식을 사용하여 치과의 악취를 해결하고 병원균 감염 위험이 없는 깨끗한 치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S 메디컬의 석션기와 컴프레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S 메디컬의 특허받은 듀얼 포트 분리기는 폐액은 물론 악취까지 연속적으로 분리시킵니다. 폐액이 외부와 단절된 진공 상태로 보관되어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강력한 컴프레셔의 힘으로 폐액과 악취, 균 등이 함께 배수구로 배출됩니다. 치과 진료실 내 각종 세균의 감염 및 악취 문제는 듀얼 포트 분리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멸균 공기를 발생시키는 슈퍼드라이드 에어 컴프레셔는 컴프레셔에 가압된 열을 콘덴서에서 냉각하고 1차 자동 수분 분리 필터에서 냉각 시 발생된 수분의 85%를 배출시킵니다. 2차 필터에서는 남아있는 미세 수분과 병균을 걸러냅니다. 균이 제거된 공기는 흡수식 타워 A로 유입되어 내부에 알루미나 겔에 남은 수분이 흡착되고 완전히 멸균 건조된 공기는 비부식성 알루미늄 탱크에 저장됩니다. 통상 알루미나 겔은 5분 정도의 건조 시간을 가지며 의사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잠재 사용량을 인공지능적으로 계산하여 B타워로 건조 방법을 자동 이전하고 A타워는 다음 건조를 위해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는 재생 작업을 시작합니다. 3S 메디칼의 흡수식 타워 방식 컴프레셔는 멤브레인 방식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유지, 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S 메디칼의 석션기에서 악취는 완전히 배출되기 때문에 기계실은 오염 위험이 전혀 없고 컴프레셔를 통해 진료실에도 완전히 멸균, 건조된 맑은 공기가 공급됩니다. 악취와 감염 위험 없는 청정한 치과의 공기를 오직 3S 메디컬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